저는 83년 전에 이제 80년에 고3이었거든요. 고3 때 이제 저는 지역이 전주였는데 이제 광주 전남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. 고등학교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우리 학교가 시위를 했어요. 근데 저는 뭐 주동자도 아니었고 그냥 3학년 일반 반장이었어요. 근데 뛰다 보니까 일반이 제일 앞에 서게 되잖아요. 늘 일선에 네, 계시군요. 그래서 반장이니까 내가 또 앞에 서야 했잖아요. 막 뛰어서 나갔는데 정문에 가는 그땐 계엄 상태라 장갑차가 있고 막 총을 거총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바로 옆 동네에서 막 죽일 때예요. 광주에서. 그렇죠.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열을 돌렸죠. 그때도 이제 기회주의였던 것 원칙주의자. 원칙대로 했으면 돌파했어야 돼. 반 학생들을 위한 어떤 선택 같은. 아니, 그때 돌파했으면 나는 정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돼요. 아니, 죽었겠죠. 되게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. 그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가 피신을 했죠. 서울로. 별로 피신 안 해도 되는데. 고등학생 네. 아, 그때 피신했을 때 때. 우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서울로 했는데, 와서. 네. 서울 부가연동으로 왔는데, 거기에 초등학생 하나 여학생이 맨날 피아노를 쳤어요. 걔가 일렀구나, 여기. 그게 아니고 그게 노영심이었어. 나중에.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? 노영심 알지 않아요? 알아요. 저는 그 학생이 일러서 앞에서 관련 있는 노영심이긴 하지만 유명한 노영심 아니고 애기 노영심이었대요. 그렇죠. 영심이 누나 친하거든요. 아, 그래서 내가 그때 이미 난 알았다고. 고등학교 3학년 때. 거의 이거는 직구를 던지는 줄 알았는데 거의 빙구를. 저는 90학번이에요. 이제 89학번이시고 90학번인데 그때 제가 이제 신림동 거기 당구장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. 그때 볼 닦고 이렇게 음료수 갖다 주고 이런 알바를 거기 고시원 쪽에서. 그때 음악은 안 하시고? 아, 그때 연대생이었는데 근데 학교를 거의 안 나왔어요. 그 고시원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였는데 특히 91년도에 시위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그때 기억에 강경대 사건도 있었고 분신정국이 91년도에 계속 일어나고 그랬는데 맨날 신림동 앞에 최루탄인 거예요. 학교는 계속 수업을 안 하고 휴관 상태고 한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막 시위대가 밀려가면 또막 터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알바를 하러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. 근데 제 왜 밀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막 기가 막히게 도망가는데 저는 막 눈코입을 못 떠 잡힌 거예요. 막 끌고 왔는데 되게 비겁하게 제가 같은 학교 학생인데 이러면서 저 알바예요. 뭘 닦아요. 어디서? 아, 저 당구장에서! 야, 가!